이특은 이런 안타까운 가정사를 이특은 현재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멤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주니어 가수로서가 아니라 진행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 왔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최고의 요리 비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답지 않은 입담과 재치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런데 항상 방송에서 밝게 보이는 이특에게는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습니다. 이특 프로필. 이특 나이는 1983년 7월 1일생입니다. 이특 소속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이며 데뷔는 2005년 슈퍼주니어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특 누나 박인영 역시 영화배우, 가수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특 가족사 부모님. 이특은 대중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게도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셨고 너무 많이 맞기도 했다. 5년간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데뷔나 성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조금 더 부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며 성공에 대해서 목말랐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특 아버지 비극. 이특은 이런 안타까운 가정사를 극복하고 슈퍼주니어로 대스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특이 군복무를 할 당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조부모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월 6일 오전 9시 20분에 이특의 조부모는 침대 위에서 숨진 채로 이특의 아버지 박모 씨는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지요.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장에는 이특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특 아버지 빚도 이번 비극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특 아버지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사업 실패로 억대의 빚을 진 데다 집까지 차압당한 상황에 몰리자 이특 조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원 하루 전날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특 아버지는 이특 팬들 사이에서 아버님으로 불리면서 이특의 소식과 근황 팬들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는 등 다정다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팬들 역시 이런 비극을 더욱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특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서다.
이특에게 이런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워낙 팬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이특은 이런 아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팬들 앞에 섰으며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스스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특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특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이제는 아픈 일보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